헐라. 미스터 김 회사로 애비를 찾아왔었다고? 네, 어머니. 아, 그래서 뭐래? 우경이랑 못 헤어지겠답니다. 아이고만. 아니, 정말로 미스터 김 애비 앞에서 우경이랑 못 헤어지겠다고 그랬어? 네, 어머님. 아니, 내가 어제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, 아이고, 아이고, 세상에 기가 막혀서. 아니, 누구 아는 사람 없지? 어? 이거 집 밖으로 새 나가서는 절대 안 돼. 건우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. 그동안 우경이를 배려하느라고 입을 다물었던 모양입니다. 아이고, 저런. 건우이를 벌써 알고 있었어? 아이고, 저, 아니, 건우이가 아주, 그때는 또 속이 깊었네. 아, 그래서 애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? 네가 날 애비로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섣불리 그놈을 만나지 마. 선생님은요? 저도 씩씩하게 잘 있죠. 아까 아빠한테 갔었죠. 미안해요. 말도 없이 갔다 와서. 선생님 포기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어요. 우와, 우리 희래 삼촌 용기 있다. 나 완전 행복해요. 시간을 두고 아빠 설득해 볼 거예요. 괜히 아빠 거슬러서 좋을 거 없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당분간만 참아요, 우리. 그럴 수 있죠? 그럼요. 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끊어요. 애들을 넷이나 끼고 살면서 도움이나 하는 자네가 내 딸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. 우리 우경이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살아온 애야. 자네를 선택하는 순간 갖고 있던 모든 걸 잃게 될 거야. 만일 내 충고를 무시한다면 우경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명심해. 뭐야? 선생님 사진이야? 어. 사진 정리 좀 하고 있었어? 선생님은 우리 보러 언제 오셔? 당분간은 못 오실 거야. 많이 바쁘시다고 했거든. 선생님 안 보고 싶어? 보고 싶긴. 우리 송화 있잖아. 정말 삼촌이 그러셨네? 당분간 선생님 못 오신다고? 선생님 사진을 보고 슬프게 보다가 아닌 척했어. 선생님 댁에서도 힘든 상황이신가 보다. 전에 TV에서 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네 뭐네 하던데 이러다 삼촌이랑 쌤도 끝나는 거 아니야? 말이 씨가 된다.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. 아니 계속 이렇게 못 만나면 별 수 있나? 아휴, 삼촌은 왜 담임쌤처럼 힘든 상대를 만나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냐? 우리가 아빠랑 선생님이랑 좀 만나게 하면 안 돼? 아빠가 선생님 보고 싶어도 티 안 내고 자꾸 괜찮은 척만 해. 가만들 있어. 상황도 잘 모르면서 멋대로 끼어들어서 삼촌 곤란하게 하지 말고.